네. 사장님, 은간기획 성부장님이시라는데요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은광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파트는 몇 평이에요? 23평이에요. 1년만 살고 내주는 조건입니다. 채권자들한테 고발당하고 그러진 않았어요? 간신히 어떻게 해결됐나 봅니다. 거의 그 맨몸들로 나왔어요. 여의도요? 네. 네, 이 주소입니다. 다른 전화도 왔는데 이름은 일일이 기억 안 나요. 정말 기분 이상한 건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유명해졌다는 거죠. 수잔이 알면 죽으려고 할 거예요. 끝났습니다. 자, 수고했어요. 아주 잘 됐어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어줌해라. 나 혼났네. 아이, 정말. 주장민 씨, 얼른 갈 거야? 케이블에 녹음하러 가야 돼요. 아, 밥 먹으러 갈랬더니 귀찮게 알고 있는데. 어디요? 마포에 벌교 식당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둘이 먹다가 하나씩 가도 몰라. 어, 우리 가자. 아, 내가 살게. 네. 아, 잠깐. 저 입만 갖고 나도 가면 안 될까? 아, 박 선배는 장가 갈 때도 입만 갖고 갔어? 응. 입보다도 확실한 거 갖고 갔지. 아유, 버는 거 다 뭐하고 살지를 몰라 한번. 마누라 성형수술비 모아야 돼요. 아이고, 참. 아니, 마누라 미인맨 들어서 뭐하게요? 한 10년 보다 보니까 지겹잖아. 확 뜯어고쳐서 따님을 만들려고 그래. 주장미, 네? 이런 남자는 피해야 돼. 부인 매일 웃고 살죠? 아이고, 나와서 문 여자한테 잘하는 남자들이 집에서는 잠을 턱 날고 산다. 어? 영양가 하나 없어. 그래 그 말이 정답이네. 아유, 가자. 난 집에 갈 수 없어. 그 남자가 왜 날 죽이려 했는지 알아내기 전에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. 그런 기분 알긴 해요? Yeah, I know exactly what that's like. Boy, in inside. 밥맛 없게. 살 찌려는지 요즘 그렇게 케이크 땡기네. 너 아버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. 냉담하게. 밉잖아. 나도 아버지 스트레스 줄 거야. 나 아예 언니네로 들어갈까? 왜? 집안 정적하게 만들면 아버지 마음 돌리실지 모르잖아. 외로워서라도. 네 아버지 외롭기 전에 내가 더 외로워. 너 보는 낙도 없으면. 아유, 엄마는 아버지밖에 모르면서. 내가 언제 네 아버지밖에 모르니? 네 아버지가 나밖에 모르지. 참. 엄마, 이렇게 하자 그럼. 어떻게? 엄마랑 나랑 다 언니네로 가. 그건 너무 야비한 방법이다. 그렇지? 나만 가는 게 낫겠지? 아유, 와서. 장미야, 넌 정말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돼. 알았어. 엄마 실망 안 시킨다니까. 좋은 남자 찾느라고 나도 이러고 있는 거야. 나이 자꾸 먹잖아. 걱정 마. 나 서른대도 이 남자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꼬셔. 연하라도 꼬신다, 괜찮기만 하면. 자신 있어? 난 한다면 해, 두고 봐. 눈에 차는 남자만 뜨이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 남편 만들 테니까. 그 말만 믿는다. 아이고, 내가 너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니. 아유, 아버지한텐 또 이러겠지? 내가 당신 없으면 사는 낙이 없어요. 그치, 에이그. 네 아버지 오셨나 보다. 응? 아이고, 일어나. 나가서 아버지 속 좀 풀어드려. 속 썩이지 말고. 다녀오셨어. 어. 밖에
진짜? 응, 밤 되니 좀 춥네. 어, 장미야, 상 좀 놔. 넌 밥 생각 없지? 난 밥은 또 먹어. 어, 자, 아버지 나오시라고. 이거 네 언니한테 줘라. 옷 한 벌 사입으라고. 뭐예요? 상품권이야. 누가 줍디까? 주긴 누가 줘. 네가 끄는 걸로 얘기야. 아니면 딴 데서 얻었든가. 네. 이왕이면 돈으로 직접 주죠. 알아서 살게. 그럼 딴 데로 흘려 들어가. 예. 좋은 걸로 사입으라며. 어? 어. 아, 여보. 이거 터 아저씨예요. 오리지널이야. 어? 자. 맛있죠? 못 보는 거지. 선미 괘씸하고 미워서 안 보는 거 아니라니까. 너 거기서 한 두어 장 알고 냈지 마. 두어 장 갖고 뭐해? 바지 하나 살 수 있잖아. 오, 몰랐네. 알고 내서 바지 사 입어야겠네. 어머, 양치했어요? 어. 아, 과일 먹어야 되는데. 아유, 배는 드셔도 돼. 아주 맛있고 시원하네. 내가 음식은 잘 못해도 과일 하나는 잘 고르잖아. 나도 과일 잘 고르지 엄마. 여자는 과일을 잘 골라야지 남편 보겠다. 웬 아부? 아부가 아니라 사실이야. 아니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처덕이 있대? 남잔 뜨거운 걸 잘 먹어야 처덕 있어. 그래? 그래서 내가 입이 잘 하나?